아흔을 앞둔 한 할머니가 어릴 적 자녀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입학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 간판을 큰 소리로 읽고 싶다는 열정으로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에 살고 있는 마정순 할머니. 88, 미수인 할머니 얼굴에는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80년 넘도록 가슴에 품었던 소원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할 수 있다고 공부도 하든지 못하든지 한번 입학해갖고 운동 겸해서 네, 한번 열심히 다녀볼라요. 그랬어요. 60대 후반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열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제는 어머님 저희 초등학교 후배님이 되셨어요. 저희 자녀들 아들 딸의 후배님. 80년 만에 이렇게 원하시고. 초등학교 분교 입학식에는 마정순 할머니를 비롯해 옆마을에 사는 68살 할머니, 그리고 중손잡벌 어린이 2명 등 4명의 신입생이 나란히 섰습니다. 재학생 17명은 후배로 들어온 할머니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 보살피고 도와준 것입니다. 60년 동안 문방구를 하면서 소원을 키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배움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냥 운동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학도들하고 사이좋게 공부 잘 합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